28절부터는 이제 직분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직분의 은사. 직분의 은사는 세 가지 사도, 선지자, 교사가 먼저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 있어요.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안 말하는 것. 그런데 30절에 가니까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또 29절, 30절에는 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분,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은 풀타임 사역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시간 봉사자예요.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사역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네. 그 사람은 24시간이 목사인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것은 청소할 시간만 청소하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 네. 그 사역이지만 목사는 24시간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 직분이 다른데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 이런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에는 총 여기에서는 8가지 또는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줍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하여 이 고린도 전서는 앞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분자가 어떤 있을 때에 다른 교회에서 보게 되면 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나오는데 이 직책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직책이었어요. 사역했던 직책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였는데 에베소에는 직분이 인사가 더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 직분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게. 뭐가 생겼을까요? 에베소서로 가면 누가 그 직분을 주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지금 은사 측면에 얘기해서 직분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직분을 왜 주는 것인지 이것이 에베소에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을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오늘 직분의 인사를 다 못하면 다음 주까지도 하게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왜 직분이, 언제부터 이 직분을 주어지게 됐나, 그리고 이 직분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1절에 그 직분이 나오고 12절, 13절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직분을 주느냐의 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는 직분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의 선물이 한다면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는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가 승천하신 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승천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1절에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직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을,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다섯 가지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직책이 생겨난 거죠.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직책이 있었다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가 있었고 여기는 중간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자와 그 다음에 목사라는 직책이 더 들어갔죠.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요즘에
요즘에 그 교회가 두 가지 파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사도가 있다라는 교회가 있고 사도가 없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을 하는 쪽입니다. 그거는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 개혁교회는 다 사도가 없다고 그래요. 사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적인 이런 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라는 것이 지금도 있느냐? 성경에 뭐 다 시간이 오늘 안 돼서 다음 주 이제 사도에 대해 이제 더 많이 이제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인물이 23명이 나와요. 다 찾아보면.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은 23명이 나와요. 12명이 있었죠. 12명이. 12명이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예,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죠? 금방 가가지고 이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만 해도 한 시간 해야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내용이. 사도만 정확히 파악해도.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 한 대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나가도록 합니다. 자 누가 보면 6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했다는 거예요. 사도라. 사도는 뭐하는 거냐? 사도는 뭐하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했다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보내심을. 누가 보낸 자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으로부터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도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좀 설명할게요.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만 사도의 원뜻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나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파송을 하게 되면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라고 그러면 나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사도냐? 아니에요. 사도가 되려면 그 사도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증표가 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일반적 의미로서 보편적 의미로서 사도라는 개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적인 이런 사도 이런 사도는 사실 지금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그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자로서 사도는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에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을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썼어요. 그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요? 내가 사도다! 이것을 변호하게 쓴 책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라고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그게 나와요. 고린도서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을 확대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려면 당연히 고린도 후서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고린도 9장하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선교사를 시키든 아니면은 목사직을 시키는, 목사직에도 사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보편적 큰 의미죠. 넓은 광의의 의미로서의 사도일 수 있으나, 사도라는 말을 칭하게 하려면, 고린도 후서 읽어보니까, 이런 증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나 복음 전하라고 나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한테. 뭐,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 나도 사도야! 그리고 평신도가 그렇게 하면 사도의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과분한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자가. 예? 사관. 사도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사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 광의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자하고 사도하고 무슨 차이죠? 복음 전하는 자하고 사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는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는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은 누구였죠?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집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자오지간. 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집사가 그냥 집사, 오늘날 집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집사 아니에요. 스데반도 그 중에 일곱 명이 하나인데 스데반이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줍니다. 오늘날의 전도사? 세례 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늘날의 부목사는 아니지만 자오지간 그런 위치에 집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이런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사도 말고, 그 밑에 있는 일하라고 시킨 그런 데라고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거.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약간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하고 사도가 우선 구분해 주자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사도는 뭐냐?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도 복음인데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복음을 증언한다고 한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는 거라고.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말해낼 수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따위로 얘기해가지고 사도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따위로 얘기해가지고는 정확히 예수님을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한 분 하나님 누군지 정확히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당신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예표를 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유앙겔리테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테스, 복음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딱 나와요.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복음 전하는 유앙겔리테스라는 나오는데 그 말이 정확히 나오는 게 성경에 한번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집사란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일곱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전도자 빌립. 이 전도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테스라고 나옵니다. 이가 누구냐?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사도의 개념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하는 자하고 구분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인가? 이거 빌립이 대표자예요. 대표자. 예, 빌립이 대표자. 사도의 대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이겠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빌립이요, 빌립.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은 나는 복음 전도자인가? 예, 복음 전도자의 요와 똑같은 복음 전도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 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따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이 정도 되어야 뭐라고요? 유앙겔리테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유앙겔리테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럼 사도는 뭐냐? 아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전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직접 파송을 받아야 사도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사도란 말할 수 없어요. 증거물도 있어야 되지만 사도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하나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라고 마띠아라는 제자를 사도로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을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아하, 사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성경은 헬라어로 정확히 봐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체를 안 보고 그냥 하나만 봐고는 잘 안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 21절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이 제비뽑아서 마띠아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띠아라고 그랬나요? 사도들이 세웠어. 정확히 성경에는 사도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권위 있는 자가 세우면은 천국에서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걸 보았던 중에 두 눈으로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계속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자예요. 예수님의 증인, 이게 누구예요? 사도인 거죠. 근데 예수님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사도라 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도인가라는 문제죠. 자, 사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첫째,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직접 세웠던 사도들 12명뿐입니다.
그래서 가로뉴가 떨어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죠. 12명의 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세운 사도가 있어요. 대표주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바나바도 있고 나중에 디모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3명이 나옵니다. 통 12명에다가 23명이면 12명에다가 몇 명 합쳐야 되죠? 21명을 합친 아니구나. 11명. 네, 죄송해요. 아, 제가 계산이 좀 이렇게 아직도 제가 그래서 여기다 계속 계산기를 좀 놔두고 해야 되는데. 네. 11명이 추가가 돼요. 네, 11명 다 가르쳐 드릴게요. 11명이 추가가 됩니다. 정확히 사도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성경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사도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자, 에베소 2장 넘어가 봐요.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 당시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직분자가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누리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아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사도들과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와 교사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관계하면 왜 배워야 되느냐? 아니요. 교회의 시초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이건 에베소 교회인데요. AD 95년경에 쓴 거예요. 아까 에베소는 AD 61년에서 2년 3년경에 쓴 거고 요것은 지금 AD 95년경에 쓴데도 사도라고 칭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사도들을 구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AD 95년경에도 사도들이 있었다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 사도를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와 그 다음 사도, 2차적 사도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더 이상의 이것은 거기다 성경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주게 주신 은사들, 특별 은사와 교회 지체와 그리고 교회 주신 직분 중 가운데 사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신분을 잘 파악해서 충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